나나나나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저 얘는 뭐예요? 5월 달 아주 좋습니다. 네. 네. 5월 달만 좋은 뭐예요? 다 좋아야지. 아, 6, 7, 8, 9, 10, 11, 12. 아, 7, 8월은 너무 덥고 지금 딱 좋아요. 좀 송진가루 때문에 좀 막 차들이 다 뿌얘가지고 다 똑같아. 그거 옛날에 먹던 음식이라서 떡국 먹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래서 미세먼지보다 훨씬 나. 미세먼지하고 근데 섞였지. 그렇죠. 그래서 안 좋다는 거지. 뭐 송화가루만 다 있으면 좋죠. 아무튼 올해는 2021년도 신축년 네. 끝까지 조심해야 될 나이와 띠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조심해야 될 띠는 뱀띠가 되겠습니다. 21살이 되겠습니다. 21살 뱀띠는 끝까지 365일 동안 네. 그러니까 뱀띠 중에서 21살 네. 21살 뱀띠 1년 그렇죠. 신축년 1년 동안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뱀띠하고 나서서 이제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뱀띠가 어디 있냐면 한참 밑에 있네요. 57세네요. 네. 끝까지 조심해야 될 띠는 네. 지금 말한 뱀띠, 신사생 뱀띠 21살이 되겠습니다. 신사생 뱀띠 21살은 나가는 물론 왜 안 좋으냐면 모르지 나도 왜 안 좋은지 올해 그냥 이렇게 안 좋다고 지금 띠를 말하려고 하니까 신사생 21살 뱀띠가 나오는 거니까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금전 문제도 걸려 있고 학업에도 걸려 있고 나이가 어린데도 친구 중에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로 걸려 있습니다. 많이 걸렸네요. 잠시 잠깐 제가 이렇게 흔드는 건 할머니를 부르기 위해서 그럽니다. 욕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네, 할머니. 욕 안 하네, 할머니가. 잘했다, 이러시는 웃잔 일이세요. 시끄러우니까 잘했다. 또 욕 먹어요, 욕 먹어. 그래서 신사생 뱀띠는, 네. 나가는 삼재에 내가 친구를 잃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4월달이 안 좋고, 그 다음에, 7월달이 안 좋고 9월달이 안 좋고 12월달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4개 다 적으셨나요? 네네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신사 왜냐하면 저는 역적으로 말하기 네네. 때문에 스쳐 지나가면 네네. 또 까먹으니까 21세 네. 신사생 뱀띠는 네. 4월달, 네. 6월달, 네. 9월달, 네. 12월달. 12월달. 오 잘해 오래나. 네, 뭐 외워서 하겠어요. 그냥 나오니까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때까지도 사고수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친구와 이별하는 거 그냥 꼭 남자친구가 아니더라도 예, 예. 여자는 여자, 예. 남자는 남자 이 친구 지간에 예. 트러블도 날 수 있고 끝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12월, 1월 달까지 나가는 운세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축년에. 네, 신축년에. 무조건, 신축년에 무조건 끝까지, 거의, 끝까지 조심해야 될 띠와 나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예, 예. 신사생 21살 뱀띠가 되겠습니다. 달은 4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이 되겠습니다. 몸소도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조심하셔야 되니까 신축년 끝까지 잘 버티셔가지고 용케 잘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띠가 되겠습니다. 말띠 30대 말띠는 경호생 32살이 되겠습니다. 경호생 32살 말띠가 신축년 끝까지 내가 맞지 않고 몸수도 수산하고 구설도 있고 관제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살 네. 경호생 말띠가 네. 신축년 예, 예. 끝까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바지에 10월달부터 11월, 12월달까지 예. 나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내가 구설이나 망신수나 내 직장을 잃는다든가 내 동료를 잃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말한 32살 말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띠는 달은 10월달, 11월달, 12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띠가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띠, 용띠. 왜냐면 내년에 삼재팔란도 들어오고 만약에 혹시라도 뭐 사자가 들어가든지 칠자가 들어가든지 이런 것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아, 34살 무진생 용띠가 있네요. 그러니까 34살 무진생 용띠는
사업이나 영업이나 벌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에 쳐가지고 가정이나 내가 나가서 하는 일이나 풍파를 겪을 거 같으니까 이거는 문 닫는 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아직까지 무얼 하고 계신다면 때려칠 것 같습니다. 때려치는데 날짜와 달과 이런 거를 다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분들 또한 11월, 12월, 1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까지 조심하셔야 되니까 끝까지 12월 동짓달까지 섣달까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문제로 조금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34살 무진생 용띠가 되겠습니다. 뭐 버리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제 생일달에 따라서 틀리죠. 생일달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일단 조심해야 될 띠와 나이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병인생 호랑이띠가 되겠습니다. 병인생 36살은 몸수적으로 수산하고 엑스가 나온 벌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아무렇게나 굴렸던 거 힘들게 내가 벌려왔던 거를 한꺼번에 내 신축년에 터진다. 그런데 조상전에 좀 기도를 하시거나 잘하시면은 37에 대운이 들어와가지고 몹시 장가 못 간 사람은 장가를 갈 수가 있고 시집 못 간 사람은 시집을 갈 수 있지만 이 반대로 시집 간 사람은 이별수를 겪게 되고 결혼한 사람은 또 장가를 간 사람은 이별수를 겪게 돼 있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의 눈을 돌릴 수가 있고 다른 남자의 눈을 돌릴 수가 있는 이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력 7, 8월달 11월, 12월, 1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6살 병인생 호랑이띠는 내가 봄에도 마찬가지지만 봄, 가을로 인해서 몸수가 좀 나쁠 것으로 보이니까 큰 병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잔나비띠가 되겠습니다. 잔나비띠는 어느 잔나비띠가 되냐면은 나이가 좀 있습니다. 잔나비띠는 그래서 66세 병신생이 되겠습니다. 66세 병신생은 음력 7월달, 8월달, 1월달, 2월달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내 생일과 맞춰보면은 다르기는 조금은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얼추 이 신점으로 나오는 거는 달수는 맞출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고수가 있습니다. 금전이 막혔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는 내 운세가 조금 찝찝하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끝까지 망신수, 관제수, 구설수를 조심해야지 안 그러면 내 것을 빼앗기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도 좀 많이 까먹고 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올 신축년 한 해는 무사히 끝까지 가시려면 뭐든지 조심. 내가 고개를 숙으려야 된다.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이런 뜻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띠를 보겠습니다. 양띠는 무슨 나이가 안 좋으냐면 70대 양띠가 조금 안 좋은데요. 70대 양띠는 왜 그래 냐면 보니까 제가 보니까 79세로 나오네요. 79세는 9세에 내가 소띠하고 맞지를 또 않았기 때문에 소해 내 생일달로 만약에 내가 생일달이 2월달, 4월달 이런 달로 간다면은 올 한 해 끝까지 5월달, 6월달, 7월달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월달, 6월달, 7월달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무해무덕하게 넘어간다. 그냥 묻어간다. 한꺼번에 묻어간다. 이렇게 나오니까 띠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79세 개미생 양띠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띠들은 소띠가 되겠는데요. 이제 소띠는 올해 나가는 삼재에 같이 걸려 있잖아요. 같이 걸려 있으니까 내가 얼만큼 나쁘다는 거를 지금 모르는데 왜냐면 이 나쁜 띠들은 20대 아니면 70대인 것 같아요. 제가 띠와 나이별로 이렇게 보면은 20대 지금 양띠는 개미생이거든요. 근데 19세입니다. 예, 물론 속 많이 새기고 공부도 안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띠가 73세입니다. 네, 금전의 문제로 힘들을 것 같으니까 올 한 해까지 9월달, 10월달, 그 다음에 음력으로는
내가 아직 지나오지 않았지만 7, 8, 9, 10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11월, 12월은 겨울은 조금 상관이 없고 7, 8, 9, 10월 달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마가 찾아들고 관제가 찾아들고 신이 들썩거리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으로 내가 몸수로 아프거나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런 일로 당할 수가 있으니까 돈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필코 물어보고 꼭 이사하고 나서 외양간 고치시지 마시고 소일코 외양간 고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끝까지 조심해야 될 띠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띠들은 그냥 무사히 잘 넘어갈 거. 토끼띠가 좋고 그 다음에 양띠가 좋고 양띠 나머지 부르지 않은 나이는 좋습니다. 50대라든가 이런 나이들은 내가 비는 만큼 영광이 찾아들고 복이 찾아들고 금전복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 건강상에는 아까 말한 대로 호랑이띠가 좀 병은 근데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치료를 받으면서 다니면서 생각한 건데 그분의 말씀이 아 나를 조금 더 써먹을 때가 있구나. 내가 몸을 지금 아프면 딴 데다 써먹지도 못하고 내가 다른 데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일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내 몸을 걱정하는 거지 내가 뭐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뚱아리를 뭘 신령님들이 챙기겠어요. 근데 그렇죠. 아직은 할 일이 남았고 아직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보살펴야 될 사람이 있고 내 할 일을 끝까지 해야 되니까 아픈 거를 조심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픈 거를 낫게 하고 아픈 거를 내가 꼬집어서 병원을 다니고 낫게 하면 컨디션이 좋아져서 좋은 일이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뜻인 것 같아서 요즘에 그걸 한 가지 느꼈답니다. 제가 느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저희 같은 제자들은 이렇게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 다음에 병원을 가든지 이렇게 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고스란히 잘 받아가지고 응용을 할 줄 알고 내가 그거를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느낌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받았는데 아무것도 내가 안 하고 무용지물이 된다면 그렇죠. 조용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호랑이띠가 몸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 몸을 그만큼 사려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 만약에 몸조심하라고 얘기가 안 나오면 그냥 막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몸조심하셔야 돼. 사람이 왠지 그 말을 들으면 긴장이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몸을 챙기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축년 예, 끝까지 조심해야 될 띠와 나이를 말씀해 보았습니다. 네. 자, 옹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